오는 11월 5일이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국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5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팀을 비밀리에 운영했고 청와대도 국정화 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교육부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엉터리 해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비밀 TF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절차도 지키지 않고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했습니다. 황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장 취재 도중 단독 촬영한 비밀 TF팀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도 BH라는 이름의 폴더가 발견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 보도 이후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상규명보다도 제보자 색출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예 TF를 만들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교육부가 9월 말부터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준비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TF라는 명칭은 교육부가 내부 문건에서 스스로 사용한 것입니다.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이란 제목하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이름, 업무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비밀 TF팀이 발각된 이후 야당 의원에 제출한 해당 문건에선 TF를 역사교육 지원팀으로 바꾸고 BH, 즉 청와대 일일 점검 관련 업무 내용은 빼버렸습니다. 부총리께서 뭐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민한 부분만 조금씩 말 바꾸시고 이것도 날짜를 바꾸시려면 이왕에 좀 일찍 안 바꾸시고 10월 27일로 바꾸셨어요. 어제자로 바꾸셨네요. 참 납득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 ETF는 기존의 역사교육지원팀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교육부 공식 직제에 없는 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 부의 역사 대책 팀장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역사 대책 팀원들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교육부 직제에는 역사 대책팀이라는 조직은 없고 교과서 정책관 내에 역사 교육 지원팀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김동훈 실장의 국감장에서 말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지난 8일은 이미 비밀 TF가 한창 운영 중인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대책팀이라는 이름은 이 TF의 실제 명칭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 자료가 많아 기존 팀의 인원을 보강한 것뿐이라는 교육부의 해명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오히려 비밀 TF가 가동된 후부터 국감 요청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과 아예 연락조차 끊겼다고 말합니다. TF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자료가 담당자 명도 안 써져 있고 날짜도 안 써져 있고 그리고 그 내용마저도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이 오는 거죠. 연락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그리고 사무실로 전화하면은 전부 서울로 출장 갔다고만 하고 게다가 교육부는 비밀 TF 운영을 감추기 위해 공적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TF를 만들 때는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을 위해 협조 공문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밀 TF의 주축인 역사교육지원팀의 문서 등록 대장을 보면 지난 5일까지 TF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교육부의 비밀 TF는 일정 기간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됐습니다. 전화기에 찍힌 거는 10월 1일 통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10월 2일 날 또 마마치 답사 비슷하게 교육부에서 와서 보고 5일간 이제 약 6명이나 8명 그 정도 1차로 모이고 그 위에 또 뭐 10명씩 합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TF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게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됐습니다. 교육부 직원들이 있는 건물 경비는 저희가 아니에요.
거기를 우리들 하고는 단판이에요. 여기 아무도 들어갈 일이 없어요. 건물을 임대해준 국제교육원 직원들도 TF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도 몰라요. 저도 들어가 여기 있지만 들어가는 적도 없어요. 이 원장님도 한 번 가셨고 그만큼 이제 그쪽에서는 들어오는 걸 좀 싫어하죠. 교육부는 비밀 TF 출입문에 지문인식 보안키를 설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네? 이처럼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입수한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야당 의원들이 뉴스타파 취재인 등과 현장을 찾아가자 누구 좀 나와보세요! TF 소속 교육부 직원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에 출동을 요구했습니다. 신고자는 이곳이 정부 일을 하는 곳이라며 털리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가 하면 교육부가 작업하는 사무실이란 말도 꺼냅니다. 또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책당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무엇인가 숨겨야 할 긴박한 입장이 아니고선 하기 힘든 말입니다. 게다가 TF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 교육계획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위장했습니다. 교육계획 팀이 이제 뭐 업무 좀 한다고 사실 좀 사용해달 좀 부탁한다. 다 높은 분들도 있고 위에서 정치적으로 하시겠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실제로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 충북대 총장에게 제출한 출장 신청서에는 교육개혁 추진 점검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짓으로 출장 신청을 한 겁니다. 출장 명령은 뭐 교육개혁 교육개혁 추진팀인가 뭐 그렇게 한다고 했대요. 왜 그랬냐면은 본인이 뭐 역사교육 추진팀이 갈지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이제 교육개혁 추진하는 추진 팀으로 간다 이렇게 아마 출장 신청 같은 걸 했고 교육계획 점검팀이라는 게 가동 중인가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네, 왜 없는 거를 그러면 이쪽에서 일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회의로 보고를 한 건가요? 네 그건 아니죠 뭐 그게 아니죠 저는 출장 신청서는 10월 7일자로 작성됐습니다. 오 국장은 이날부터 서울에 있는 비밀 TF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정식 인사 발령도 없이 장기간 파견된 상황. 그러나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한 답변을 꺼립니다. 고위 공무원이 네, 네. 그러니까 문서화된 네. 발령장 없이도 근무가 가능한 건가요? 이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대로 발령을 했다는 건데 그건 제가 지금 이것도 아니다. 그런 정확한 상황을 알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수십 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은 한마디로 꼼수라고 말합니다. 마치 다른 목적에서 출장 발령을 해가지고 했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뭔가 약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꼼수로 보이는 비밀리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했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학교 정책실장이 마음대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차출해가지고 자기 화에 두고 일을 시킬 수 있다. 일반직 우리 공직 내부 상식으로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청와대의 의지나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러는 공무원들이 각종 규정과 각종 법률을 위배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번에 발각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TF는 설치부터 운영까지 비밀투성입니다. 교육부는 떳떳하고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항변했지만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이런 비밀스러운 조직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